알파7 마크3는 차량 설정 등록을 통해서 빠르게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사용자 정의 키를 통해서 빠르게 설정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현재 설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설정값의 세팅이 끝난 다음엔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세팅한 차량값을 불러오기 위해선 사용자 정의 키로 가셔서 지속 중 설정 호출 기능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메뉴에 있고요. 이 기능을 원하시는 버튼에 할당해 주신 다음에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방금 전에 기능을 등록했던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설정이 불러와집니다. 모드 다이얼을 돌릴 필요가 없이 빠르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촬영을 하다가 동체 추적의 시변사 모드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죠.